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드 투어, 피싱 월드 투어입니다. 아 뭐지? 피싱 스타 월드 투어. 예. 낚시하는 게임이고요. 자 해볼까요? 한번 보자. 계속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물고기가 보이죠? 아 거기서 봐 보스 물고기를 노려야 되는데 저기 눈이 빨간 거 보이시죠? 저게 보스 물고기입니다. 네, 조이콘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조금씩 이렇게 당기면서 유혹을 해줘야 오겠죠? 온다. 계속 자꾸 끄는데 자꾸 끊어먹죠. 텐션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극대화됐을 때는 이렇게 물고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자꾸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장비가 아직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좀 다른 데 가서 좀 쉬운 것들을 조금 낚은 다음에 그 다음 도전을 해보죠. 좀 좋은 장비를 얻고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데 가서 조금 좋은, 조금 다른 어종을 좀 낚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예. 이 게임 재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할만합니다. 예. 저 다른 그 조이콘 액션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다른 게임보다는 덜 지루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낚시 게임 다른 게임 저는 한 번 하고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임 그래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보면 지금 저 잘 잡히는 루어가 따로 있죠. 저 위쪽 물고기를 보면 일단 좀 저기 그 도미라도 좀 많이 잡아봐야겠습니다. 맛있는 도미. 그럼 이렇게 입질이 시원치 않은 거 이런 거는 장화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 장화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찌모시 예. 뭐지 이게? 한국어로? 저기 뭐지? 조기 예. 여러분 왜 조기라고 왜 조기를 이찌모시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시모찌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시모찌가 그 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돌 네, 여러분 그 조기 보면은 그 이마 있는데 돌이 있죠, 그죠 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굴비를 황석어라고도 하기도 했죠.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조금 약간 돌진하는 게 다른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장화 같아요, 장화. 가끔 장화도 낮게 올라옵니다. 저 장화. 여러분 자 또 딴 데 가서 해볼게요. 이거는 너무 저거다. 여기 어종이 다양한 이런 데 가볼까요? 이런 데 한번 가볼까? 예. 근데 이거는 게임, 이 게임 제 마음에 드는 거는요. 물고기 디자인이 귀여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낚시 게임은 다 그냥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렇게 물고기 디자인 몇 개 하고, 그쵸? 피싱 메커니즘 좀 이렇게 하고 해서 만들긴 하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장비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가사리 같은 거.
있고, 루어는 모험이죠, 모험. 루어를 바꾸, 롬으로 바꾼다. 모험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레벨이 낮은 지대는 이렇게 쉽습니다. 예. 와, 여기 무슨 니모같이 생긴 게 나오네요. 그죠? 귀엽죠, 여러분? 거기. 여기가 산호 섬이라서 예쁜 물고기가 잡히나 보죠? 열대처럼 생긴 거. 아, 이거 너무 쉽다. 와, 이게 진짜 이건 니모처럼 생겼다. 아, 여기는 입질도 좋고, 여긴 쉽네. 아, 좋다. 오,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 가끔 강력한 게 나오네요. 오.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리샘봉, 유나라 올라가지고 가시봉입니다. 가시봉. 하리샘봉, 일본 말로는 하리샘봉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지? 네, 가시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한테 약속할 때 약속겜만 우소스 이따라 하리샘봉 노 마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너 가시봉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잡았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좀 재미없습니다. 다른 데 가면 좀 강력한 게 나오는 데를 가야 되는데, 여기 가볼까요? 아, 여러분 진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되게 그거죠? 답답하시죠? 여러분, 그쵸? 제가 수시로 우리 저는 여기 장흥이라는 데 사는데, 그냥 다도해 바로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수시로 제가 바다 사진을 찍어서, 바다에 동영상 찍어서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예, 그거라도 보시면서 답답함을 푸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지금은 바깥에 못 나가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책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책을 꺼내오다가 다리 접질려가지고 지금 엄청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못 나가는데, 나가면 제가 꼭 여러분께 사진을,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보스 물고기를 한번. 이 게임 잡으면 뭐 보상에 따라서 포인트가 생기고 그걸로 장비도 구입할 수 있게 해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해금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이콘으로 돼 있어서 진동도 꽤 좋고 할만합니다.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저것 때문에, 저기 모동숲 하려고. 여러분 모동숲 아시죠? 그 전에 이제 중앙에 왔을 때 딱 후킹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가까이 옵니다. 계속 당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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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주고, 텐션을 잃지 않으면서 당겨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아, 잡았죠 방금. 그죠? 보스 물고기 잡았죠. 예. 야, 68.64kg 짜리 초레어. 야, 이건 뭡니까? 눈물, 무슨 뭐 눈물 잉어 뭐 이런 거. 또 한번 잡아볼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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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죠.
아이고, 텐션을 유지해서 94kg 짜리였네. 야. 중간에 딱 왔을 때 우리는 딱 그러면 잡히는 거죠. 어, 안 잡히는군요. 잡았다, 잡았다. 우라라라라라. 오, 크다, 크다. 와, 황금 물고기입니다. 69kg. 와, 힘들었다. 잠깐만, 여러분, 이게 뭐 조건이 있나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비행선으로 돌아가서. 도감도 있고, 이렇게. 잡은 마리수가 나오네요, 그죠? 새롭게 잡은 것도 나오고, 와, 철갑상어. 여러분, 크. 어디 잡은 거야, 이거? 그리고, 가만있어 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션, 어, 미션. 이게 다 타네. 여기 딱 보면은 뭐를 잡으면 뭘 주기로 돼 있는데 플레이 스타일 헬프 태클의 성능 이런 게 나와 있네요. 태클 강도 높을수록 라인에 걸리는 텐션이 컨트롤하기 쉬워진다. 태클 강도는 텐션을 컨트롤하기 쉬워지는 거고. 비거리는 나와 있고, 태클과 상성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가메스퍼. 다음에 태클과 물고기 상성. 다음에 이거는 타겟 마커. 얘는 물고기를 이제 끌어당기는 것. 그다음에 이런 거. 텐션 게이지와 대응 방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텐션 게이지는 라인에 걸리는 텐션을 저기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라인이 너무 느슨해져 있어도 거꾸로 그거네요. 물고기가 도망치기 쉽습니다. 니게테 시마이마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 텐션을 잘 그렇게 유지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 텐션이 저 중간처럼 빨개졌을 때, 가득 찼을 때는, 라인을 끊고 도망갈 수 있게 끊어지기 전에 릴을 회전하는 것을 멈추고 로드의 끝을 물고기를 향해서 하면 텐션을 내릴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찬스 서클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나중에 이거 게임도 한번 해서 또 동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시범 방송 형식으로 올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